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제가 지금 네? 화분 골라야죠, 언니.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요거는 엉겅퀴 파란색 고르세요, 언니. 엉겅퀴 파란색을 지금 이거는 신상 이제 우리 사장님이 샘플로 가져오신 건데요. 제가 파란색을 하도 좋아해서 저 파란색 좀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파란색을 해 갖고 오신 건데, 자, 요렇게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있어서 요건 제 거예요. 죄송해요. 자꾸 제 거라 그래서 욕심쟁이 같이. 근데 이거는 샘플이에요. 샘플. 자, 파란색 이번에 엉겅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 좀 넣어서 한번 해줘보세요, 사장님. 그렇게 말씀드렸던 엉겅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오늘, 요 아이 이렇게 식재료 가져왔는데요. 자, 요거는 레몬노즈. 금. 자, 우리 고객님 한 분이 엉엉 우세요. 아우, 뚜벅이라서 가질러도 못 간다고. 근데 다육이는요, 솔직히 식재료를 해가지고서 판매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그 자리를 안 잡은 상태에서는요, 가다가 막 이 가지가 약하면 부러지고 그러면은 오며가며 사장님도 저도 빈정상하고 우리 그 받으시는 고객님도 아우 짜증나, 왜 포장이 이거밖에 안 됐을까 그래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바이수 공방문에 식재 놓은 아이가 참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근데 아이고, 그 아이는 진짜 배송 못 가요. 아무리 천하 없이 포장을 잘해도 그 선이 살아있는 그것 때문에 하시려고 했던 건데 저도 예뻤거든요. 그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자, 레몬노 지금 제가 그래서 하나 더 식재합니다. 이 파란색 엉겅퀴 꽃에 식재를 하면 이쁠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가 묵둥이에요, 묵둥이. 제가 작년 가을인가 겨울인가 진짜 얘 진짜 얼굴 딱 붙어있던 애미. 아우, 얘 왜 이러니. 어디 보자. 상처나. 아우, 괜찮네요.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 자, 얘가 이렇게 쭈그러드는 것 같이 이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긁었을 때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그린색이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상처가 아문 건데 제가 지금 상처를 또 낸 거예요, 멍충이 같이. 자, 그냥 얼굴이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얘가 속에서 안 좋은 상태면은요, 이렇게 얼굴이 예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뿌리 좀 털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예쁘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뿅뿅 반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물구멍이 진짜 시원한 우리 디에고 방구. 자꾸 제가 여기다 분갈이 하고,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도 그러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을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오우, 예쁘다. 전 이 레몬노즈가 참 편해요, 여름에. 그러니까 금들이 참 힘들 것 같은데 금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에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가 그 이 사장님한테 전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요 농사 짓는 사장님한테. 얘 여름에 약하지 않을까요? 여름에 사러 가가지고 여름에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아이고 무슨 말이에요, 여름에 의외로 얘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그럴까? 진짜 그럴까? 그리고 제가 이 하얀 백금도 있고 레몬노즈가 골드금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이제 두 아이를 다 제가 품어서 키워봤거든요. 진짜 강해요. 물만 이렇게 말렸다. 지금 여기가 주름이 자글자글 떴잖아요. 우리 고객님들 저한테 아까 연봉 못 키우신다고 문자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연봉 같은 경우도 여름엔 습도에 많이 무너집니다. 진짜 저도 연봉 못 키우는 편이에요, 원래가요. 근데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제가 항상 직광에다가 놔뒀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조금 약간 방근을 위치에다 두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괜찮더라고요. 올해는 괜찮습니다. 제가 그 연봉 잘 키우는 아이, 잘 키우고 있는 아이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연봉 재고 갖다 놓은 게 없어가지고서, 재고가 아니라 물건 갖다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려요, 다육이를. 다육이 영상 나간 지가 좀 오래됐지요? 그래도. 자, 요렇게. 너무 예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디에고 방문 새로 들어오는 신상. 요거 두 개 합식을 했습니다. 레몬노즈를 제가요. 자, 금이라고 해서 여름에 힘들다라는 그런 거는, 자, 어떤 아이가 힘드냐. 미니벨근 같은 아이들, 이제 캔디케인근 같은 아이들, 습도가 조금 높아서 이제 검은 반점이 생긴 애들 좀 힘든데요. 요 아이는 제가 방근을 해서 그냥 풀분해서 놔둔 상태인데도 요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별로 털지 않았고요. 요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합식했는데 너무 이쁘네요. 뚝딱.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 요렇게, 자, 요건 아모르파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요거 분갈이를 하고요. 우리 고객님이 지금 분갈이를 하나 도와달라고.
자, 요렇게. 어떤 게요? 안작습니다. 겁나게 큽니다. 이거요? 예. 저언니 키핑장애가 언니 집이잖아요. 아유, 어쩌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니는 매니아님이시잖아요. 집이. 언니는 지금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거고, 밭에다가. 집에서 키우시는 분한테 그분이 작다 그러고. 자, 요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샘플인데요. 우리 후임님들. 다음에 이제 엉겅퀴 들어오면은, 글쎄요. 우리 사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파란색 해주실 수 있냐고요. 근데 요건 이제 샘플이라서 제 건데,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아모르 파티 식재해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고객님이 지금, 식재해 갈 게 있어서 제가 식재 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만 보여드린 걸로 하고요. 너무 예뻐요. 자, 레몬 노즈 어떻게 키우시냐면요. 자, 방근을 해서 살짝 방근을에다가 요 아이가 지금 자 여기 주글주글한 게 보이시죠? 자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자 아마 TV 화면 크게 보시면 보일 거예요. 자 주글주글 제 손가락 보지 마시고요. 여기 보세요 입장을. 그러면 여기가 주글주글하죠? 요럴 때 물 주시는데 자 생장점도 한 번씩은 쳐다보세요. 생장점도 자 얘가 주글주글한지 얘가 생장점에 땡글땡글한지 그 생장점 쪽에서 땡글땡글하고 생장점이 단단하면은 제가 물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여기도 꼭 보셔야 돼요. 자 여기도 말랑말랑하죠. 얘는 물을 줘도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있다가 얘는 물을 줄 겁니다. 뿌리를 제가 아까 자르질 않았기 때문에요. 일주일 있다가 자 저희 미소토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자 제가 심으면서 보여드렸지만 저희 미소토 자 보시면은요. 자 우리 고객님들 자 요 정도의 자 이렇게 받으시면 요 정도 이렇게 젖어 있을 겁니다. 자 일부러도 너무 말리신 아이들은 말린 아이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좀 쳐가지고서 물이라도 좀 쳐서 살짝만 뿌려서 식재를 하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버티는 동안에 거기서 새뿌리를 뿜뿜 잘 낼 거예요. 완전 예쁘게 하얗게 낼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이 미소토에다가 살짝 살충제나 살균제를 뿌려서 심거든요. 이걸 너무 바짝 말려서 하면은 뿌리가 요즘 물을 습도 때문에 안 주잖아요. 비가 와서 그러면은 아이들이 뿌리 내리는데 조금 그게 발라버린다 그래야 되나? 물을 자 일주일이 뭐예요? 비 오면은 또 열흘도 더 굶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자 수분감이 살짝 있게끔 지금 미소토가 가면 약간 이 정도의 수분감이 있을 거예요. 그냥 딱 요거 꺼내놓으시고 그냥 분갈이를 하시면 되세요. 대신 잘랐을 때 아이 목대를 다 깔끔하게 잘랐을 때는 그때는 그 말린 아이를 요렇게 수분감 있는 데다 바로 심지 마시고요. 이제 조금 흙이 조금 마른 상태에서 그 아이들은 꽂으시는 거고 이렇게 뿌리만 털었을 때는 요런 데다가 요런 흙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자 저희 미소토는요 10kg에 자 24,000원인데요 자 택배비가 4,000원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28,000원이고요 수포로는 2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택배비 2,000원 더 추가돼서 5만원에 수포로 하나하고 미소토 10kg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가을 분갈이 준비하시는데요 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오늘 레몬노즈 골드금. 자, 얘가 하얀금이 있죠? 하얀금 저 작년에 식재한 아이 엄청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우리 그 농장 사장님 말씀대로 이 레몬노즈금이 여름에 강하더라고요. 저는 키울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베란다에서는 이 아이가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큰 화분에 심지 마세요. 너무 큰 화분에 심으시면은 아이가 우절합니다. 콩나물 대가리처럼 우절합니다. 자, 그래서 대가리라고, 대가리.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엉겅퀴 이 파란 이거는 샘플로 들어왔던 애들이에요. 제가 앞전에 동백도 샘플 들어온 아이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샘플에다가 식재를 해봤습니다. 너무 하고 싶어서요. 자 있지도 없는 재고를 갖고 화분을 갖고 왜 저러고 있어 그러는데 예쁘잖아요. 디이공방문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